마감 시험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 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는 좀 많이 늘었지만 그동안 상당히 우려감을 많이 나타냈던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일단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미크론발 이슈가 좀 시장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좀 기형을 터였는데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내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포인트 상승한 3028포인트로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상승 흐름 마감했는데요. 16포인트 상승한 1022포인트로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역시 오미크론 변이 우려 진정되면서 상승세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장 마감 후에 일단 어제 발표됐던 화이자에서 발표 얘기를 보게 되면 자사 백신을 3회 접종할 경우 2회 접종 때보다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 항체 수가 25배 증가한다고 밝혀서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을 취했습니다. 다만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폭이 좀 크진 않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행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1.5%대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좀 대부분 좋았었는데요.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애플이 내년 메타버스 관련된 디바이스를 본격 출시한다는 소식으로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들, 특히 이제 게임주, 펄어비스랑 위비에이드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4에서 7%대의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4%대의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증시 흐름이 비교적 좋은데요.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쉼 없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3000선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루 정도 주말을 앞두고 쉬었다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을 좀 대비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미크론 이슈가 완화가 됨에 따라서 리오프닝과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 호텔신라라든가 LG이노텍 이런 대장주로 시장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